처음 들은 거예요. 여자들이 목소리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심쿵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와. 아니 어떤 매력이시길래 그때 전화톤 한번 이낙연님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때 느낌으로. 그때 느낌으로 딱 받았을 때. 따르릉 따르릉 착.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입니다. 약간 놀랠 목소리야. 약간 놀래. 이낙연입니다. 어, 근데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와. 그래서 그래, 네. 그래서 그날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 만났어요. 그날 만났어요 또? 아니 그날 이제 무슨 다방으로 나오라 그래서 다 갔는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 혼자 안 나와. 그래서 혼자 안 나와. 아, 자자 자. 이거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없는 거야 이거.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친구 소개 친구.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런 경우에 양해를 구했겠죠. 친구 약속 있는데 같이 오시죠. 네. 오셔도 좋습니까라든가 그랬죠. 아니 와가지고 여기서 의견이 달라지시네. 아, 기억이 달라요. 와가지고 양해를 구했어요. 아 진짜? 자기네들은 막 옛날 얘기에 제가 들었길 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찰을 했죠. 예. 남자가 아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제 지적이고 그리고 좀 그런 면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인 거예요. 예. 가야겠다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예. 잘 안 잡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그러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여자분 모셔다 드리라고 집에까지 모셔 오. 야 모셔다 드려라 이러더라고. 내가 귀가 좋은 관계로 들었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잖아. 조금밖에 데려다 주면 내가 못가 이래. 내가 데려다 날 데려다 주면 시간이 늦어서 자기가 못 간대. 아 통금이 있었구나 그때. 12시가 넘으면은 통행 금지가 있었어 시절에. 그래서 12시가 넘기면 안 돼. 오 재밌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 누가 데려다 달라 그랬어? 그 친구가 문제네. 아니 그 친구가 그랬어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들리는데. 그래서 아니 그냥 차만 잡아주시면 된다고. 차가 와가지고 이제 문을 뒷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과격하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문 닫아줄 줄 알았어. 따라 들어오더라고. 어? 따라 들어오더라고. 어? 오! 자자자자자. 이러면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또 행동은 그래서 따라 들어가지고 집에까지 날 데려다 주고 잘 가라고 하고 그 택시를 되집어 타고. 자기 다시 돌아갔어요. 오.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아, 이 남자가 책임감은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